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남자의 놀이터 채널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바로 미니 드론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테란 드론입니다. 저도 오늘 리뷰하기 전까지 완구 드론의 끝판왕이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과연 정말로 거품없이 완구 드론의 끝판왕이 맞는지 한번 언박싱 및 플레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박스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예를 들면은 드론 그리고 뭐 컨트롤러 그리고 뭐 프로펠러 가드 뭐 여분의 프로펠러 충전기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크기를 보시면 제 손바닥 정도도 안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가지고 놀던 벅스5가 있습니다. 이게 가성비 연습용 드론으로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습용, 실질적으로 이제 GPS 기능이 들어가 있는 연습용 드론이고, 요거는 이제 완구용 드론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자체가 일단은 요거는 이제 한 15만원 선, 그리고 요거는 한 3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에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800 정도 되는 어떤 그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충을 시키려면은 꽂아놓고 잠자야 돼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작기 때문에 플레잉 타임 자체도 짧고, 그리고 충전 시간도 30분, 20, 30분 정도 완충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놀다가 다 됐네? 충전시키고 또 바로 빼서 또 가지고 놀고 또 충전시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뭐 어린이들 가지고 놀기 참 좋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드론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조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렌치, 설명서, 그리고 프로펠러 4개, 그리고 USB 충전 케이블, 그리고 프로펠러 가드,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고요. 모두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가 요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손바닥에 올릴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조종거리가 20m가 아니라 한 100m가 된다고 해도 야외에서 날릴 수 없는 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또 이 정도 크기면 사실상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지고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기는 한 요 정도 돼요. 제가 손이 약간 큰 편이긴 한데 한 요 정도 크기입니다. 한 가로 세로 한 5cm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펠러 가드, 그리고 컨트롤러, 그리고 제가 이거 테란 미니 드론을 받고 나서 가장 감동했던 게 뭐냐면 이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보면 건전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열었어요. 와, 드론이다. 한번 날려보자. 건전지가 들어가야 되네. 건전지 없는데? 어떡하죠? 여기 거 빼죠. 여기 거 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샤대기 맞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있고 뭐 다 누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테란 미니 드론은 요거를 서비스로 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진짜 감동 많이 했습니다. 사소한 걸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겠죠. 자, 이렇게 넣었고요.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었을 텐데 대략 한 4년 전에 드론 파이터라고 이제 처음 이제 이런 것이 출시됐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작은 드론을 장난감으로 샀는데 그 당시에 한 5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줬어요. 그때 이제 조종기가 어떤 조종기였냐면, 지금은 이렇게 땡겼다가 놓으면 돌아가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땡겨놓으면 그대로 있고, 밀면 그대로 있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올리고 싶어서 고도를 올리면 올라가요. 손을 띄고 있으면 계속 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요. 다시 내렸어요. 그럼 다시 또 내려가죠.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하 운동만 하다가, 꽝!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컨트롤러 자체가 중앙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원키 작동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걸 보시면
원키로 이착륙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 누르면 이제 뭐 이륙이 되고 요거 누르면 착륙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해보진 않았고요 아직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프로펠러 가드 같은 경우에는 꼭 채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가장 많이 드론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부서지는 부분이 프로펠러거든요. 프로펠러. 이렇게 날아가다가 벽에 꽝 부딪히죠. 그러면 이제 똑 부러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요거를 밑에서부터 밑에서 위로 꾹 눌러주면 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네, 꾹 눌러주시면 쏙 들어가죠. 이렇게 안에 들어가요. 접시처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벽에 박아도 프로펠러 가드가 이렇게 가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충전기예요. 충전기인데 되게 얇죠? 얇고 되게 작아요. 요걸 이렇게 여기다 꽂아주시면, 그리고 요거는 USB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일반 충전기 그런 데다가 꽂아주시면 20분, 30분 정도면 완충이 돼요. 처음에 이걸 꽂으시면 빨간 불이 들어와요, 여기. 그 빨간 불이 꺼지면 완충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펠러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프로펠러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피스. 그리고 이걸 한번 날려볼 텐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일단 칼리브레이션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시동을 걸고 뭐 간단한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칼리브레이션이요. 예. 자 여기 조종기의 버튼을 좌측으로 돌려주시면 온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편의상 이걸 뺄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온 오프가 있습니다. 온 오프. 네. 온 오프가 있고 온으로 돌려주시면 LED가 빠르게 깜빡깜빡깜빡해요. 자 보통의 드론들은 빨간색이 앞면 그리고 파란색이 뒷면이지만 요거는 파란색이 앞, 빨간색이 뒤에요. 그래서 조종하실 때 파란색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요 상태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렇게 볼까요? 요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앞에 빨간색이 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전면부죠. 그러면 오른쪽 컨트롤러를 앞으로 돌리면 앞으로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일반 다른 드론처럼 생각해서 빨간색이 앞이다 하면서 앞으로 때리면 뒤로 가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파란 LED가 전면부다. 이거 하시면 되고 자 전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의 전원도 켜줍니다. 그러면 자 빠르게 깜빡깜빡거렸던 LED가 천천히 깜빡거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랑 페어링이 된 겁니다. 일단 연결이 되신 거고 그리고 자 일단 시동을 걸기 전에 이거에 대한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하신다면 자 프로펠러 향해서 위쪽 한번 아래쪽 한번 자 그러면 LED가 깜빡거렸던 LED가 네, 점등이 되죠. 이러면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죠? 안 가요.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요거에 대한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자, 시동을 거는 방법은 자 이렇게 기준으로 자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시동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날려볼게요. 자 저 올라갑니다. 여기 앞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기압계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간단한 호버링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GPS가 없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호버링이 된 상태인데 움직이죠. 흐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호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씩 좌우로 움직이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GPS가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네, 움직입니다. 여타 다른 드론들에 비해서 조종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게 고도 유지는 살짝 되고 있고요. 약간 흐르긴 합니다. 흐르는 거는 잡으셔야 돼요. 약간씩. 네. 네, 그죠? 요 정도 컨트롤 정도는 가능해요.
자, 그리고 원키 착륙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뚝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한번 날려봤는데, 일단 아이들 장난감으로 활용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성능 같고요. 일단은 호버링이 된다고는 했는데, 호버링 자체가 일단 뭐 GPS 기능으로 인한 호버링이 아니고 뭐 자체 기압계로 인한 뭐 호버링이기 때문에 뭐 높이 이제 뭐 기압의 높이 뭐 이런 걸 뭐 조정을 하는 게 있겠죠. 예,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기압으로 해서 이제 고도 유지는 되나? 약간씩 흐릅니다. 약간씩 흐르는 거는 잡아주시면 되고, 완구 드론이 그래도 이 정도의 호버링이 가능하다는 거는 뭐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플레잉 해봤고요. 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가지고 놀고 또 배터리가 다 되면 바로 충전하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드론 게이트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추가 구매 상품 같아요. 일단 뭐 기본 패키지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요게 뭐냐면 드론 파일럿 입문자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밥그릇 같은 게 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밥그릇인데 구멍이 뚫려 있죠. 밥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다음에, 자, 일단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츠들을 통해서 더 높일 수도 있고, 뭐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높이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키면 점수 획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급자용입니다. 여기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어렵겠죠. 요게 이제 흐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공되는 어떤 뭐 패키지는 아니고요. 요거는 추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착륙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착륙할 때 이제 여기로 넣는 거예요. 착륙할 때 중간으로 착륙을 하게 이렇게 5점, 3점, 뭐 1점, 10점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놀면 더 재밌게 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날리다가, 이렇게 날리다가 이제 여기 뭐 착륙시키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서로 점수 내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재미를 위해서 더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너무 뭐 필요 없다, 난 요것만 가지고 놀면 된다 하시면 요것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란 미니 드론 TR 미니 1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드론 연습을 위해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